안녕하세요. 승승국어 수업하는 류승범입니다. 오늘은 도란도란 류튜브 에피소드 두 번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합격수기랑 수강 후기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우에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합격수기가 이런 식으로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의 학생의 어떤 합격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놀라운 적중력으로 도움받았던 류승범 문학. 국어는 류승범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문학과 비문학이 취약했는데 류승범 교수님 강의 중 문학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방직 전전날 풀었던 생소한 문학 지문이 지방직 시험에 출제되어 놀라웠습니다. 시간적으로 문학에 많이 투자하는 게 부담이 됐었는데 교수님은 책을 통해 실감나게 읽어주셔서 라디오 듣듯이 틀어놓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덕분에 문학 푸는 방향도 잡지 못했었는데 문학 푸는 방법을 터득해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자성어라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자성어를 버리고 비문학이 취약해 비문학 지문을 매일 30분씩 읽어 지문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어문규정은 워낙 다양한 단어를 다뤄주셔서 기본 강의만 충실히 수강해 이번 국어시험에서 한문을 제외한 문제를 다 맞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간에 쫓겼음에도 84점을 맞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점수 받으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분 글 다 좋은데 사자성어는 해주셔야 돼요.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중요한 사자성어가 한 150개 정도에서 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분은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그 시간 동안 이제 비문학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쪼개서 사자성어도 해주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두 번째 거 보면 뭐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신 이윤승 류순범 강사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면 차량직은 와우에듀 강사님의 강의가 좋다는 추천을 들어 와우에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직은 이윤승 강사님의 강의가 1타라고 해서 와우에듀의 강의를 들을 생각으로 국어 강사님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류승범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류승범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한번 들어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맞아요. 일명 듣보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로 차량직이나 뭐 전차 이런 분들은 이윤성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같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아무래도 패키지다 보니까 좀 싸잖아요. 싸서 이제 패키지를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듣보 한 명 있는 거죠. 학생들이 나 오늘 이윤성 쌤 수업 패키지로 끊었는데 국어 유승범은 누구냐 막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입장벽이 저한테는 조금 있었죠.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인강 쪽으로 많이 하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지도에서는 떨어졌던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역시 이렇게 들어주시고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지방직 공무원 준비를 할 때에는 타사 국어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뭔가 내가 아는 부분을 확실히 모르겠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지만 유승범 강사님의 강의를 들을 때에는 딱 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쉽게 되고 강의가 더 쉬워 이번에 어려웠다던 국어를 고득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어의 1타 강사는 류승범 강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1타는 아니지만 1타가 되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우에듀 강사님들은 국무원 합격의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는 멘토입니다. 이렇게 좋은 글 남겨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 와우에듀를 통해서 공부했던 그 국무원 학생들이 합격을 좀 많이 했어요. 합격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좀 저도 좀 이렇게 인지도가 좀 더 올라가고 했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더더 열심히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범의 도란도란 류튜브. 이제 수강 후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와우에듀 들어가면은 공무원, 군무원 다 있는데 거기서 저와 관련된 수강 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국어고요. 제 이름은 류승범이니까 수강 후기 전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제목이 뭐 정말 최고입니다. 군무원 처음 입문하는 공통 과목인 국어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세요. 처음에 국어가 가장 어렵다고 들었는데 하나하나 예시도 들어주시면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유순범 선생님 수강 듣고 모두 합격하세요 라고 역시 좋은 글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 국무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해주시고 이해도 잘 되네요.
두 번 정도 반복하니 정리가 잘 되고요. 문법도 경우의 수로 설명해 주시니 더 머리에 와 닿더라고요. 이 경우의 수가 여러분 은근히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할 때도 경우의 수가 뭐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우의 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내가 두 개를 알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알고 있는데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거 갖고 문제 풀 수 있을까? 좀 불안할 때가 있는데 제가 경우의 수가 두 개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두 개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 푹 자도 돼요. 왜냐하면 두 개만 알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좋게 생각해 주셨네요. 국무원 시험이 워낙 까다로운데 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역시 이렇게 좋은 글 남겨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반복하니 정리도 잘 되고요 라고 했는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한 번 듣고 여러분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인데 국어가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뭐 두 번, 세 번 듣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좀 부족한가?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왜 두 번씩 듣지? 세 번씩 듣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1년이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두 번을 보든 세 번을 보든 그거는 신경 쓰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거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게 쏙쏙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암기할 내용이랑 이해할 내용이랑 쉽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맞아요.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암기할 부분, 이해할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암기할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학생은 유승범은 무조건 외우라고 하더라 라고 했는데 저는 무조건 외우라고 한 적은 절대 없어요.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암기할 부분하고 이해할 부분 나눠드리니까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시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셔야 확장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문제가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기할 부분, 이해할 부분 이렇게 나눠드려요. 자, 문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데 믿고 따라가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력도 좋으시고 발음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혀가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서 수업할 때 진짜 신경 되게 많이 쓰고 발음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말할 때는 그냥 편하게 말하니까 가끔 제 딸도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들 때가 있는데 수업할 때에는 정말 좀 이렇게 똑바로 잘 들리게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이 정도로 수강 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되게 많은 수강 후기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봐주세요. 류승범의 도란도란 유튜브 두 번째로는 나무 위키에 제가 있네요. 저도 이렇게 있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개요 보면 국어 강사. 옛날 얘기네요. 2013년도 그때였는데 아무리 이제 지금 망했습니다. 망해서 메가로 이제 흡수가 됐죠. 맞아요. 아팠던 기억입니다. 아팠던 기억이고 메가에서도 한 5년 전에 같이 일하자고 들어와서 얘기도 하고 계약서까지 썼다가 마지막에 엎어졌어요. 하여튼 아무리 이거 옛날 얘기네요. 공무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지금은 부산 한국고시학원하고 창원 중앙고시에서 강의 중이며 자신의 고유 브랜드로 승승국어를 밀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십니다. 특징은 딱히 없네요. 나중에 제가 저 아닌 척 좀 글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는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수업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 때때로 올라오는 것은 모두 강사 본인의 딸 사진.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딸도 좀 커가지고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사진 올리는 게 약간 조심스러워서 좀 요즘에 안 올리고 있는데 가끔 학생들이 좀 궁금하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좀 조금씩 올리는 편이긴 해요. 지극한 딸바보로 동형 문제를 만들 때에도 선택지에 딸의 이름을 수시로 넣는 것은 공공원한 비밀로 통한다. 맞아요. 1번이 제 첫 조카고요. 2번이 하원이 둘째 조카고 3번이 우리 딸 지우고요. 4번이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딸내미 민채예요. 그래서 하원이, 영원이, 지우, 민채 이렇게 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요 나무 위키에 저와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진첩 보시게 되면 그렇죠. 뭐 제가 올리는 사진들이에요. 뭐 얼마 전에 이제 정월대보름이어서 이렇게 달집 태우는 것도 제가 한번 올렸었고 우리 수강생 중에 진짜 군인 한 명 있어가지고 그 군인 학생이 저한테 깔깔이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 선뜻 예, 가지고 와서 지금 예, 아, 너무 뿌듯해가지고 예, 이제 올 겨울에 요거 입고 이제 예, 캠핑 가서 재밌게 예, 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이렇게 올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 해가지고 뭐 1:1 대화가 있어요. 1:1로 채팅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글쓰기에다가 예, 해가지고 이제 질문 있다 해가지고 글을 올려줘도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를 하시게 되면 우리 밴드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모두 다 보게 되고 아까처럼 예, 제 이름 클릭해서 1:1로 대화를 하게 되면 저하고 질문한 학생만 둘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활용하셔서 질문을 예,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 속도가 안 나요. 예, 원래 올해 한 2,000명 넘는 게 목표였는데 예, 지금 이게 마에 1,400명대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예, 2,000명 예, 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첨부 파일에는 제가 이렇게 뭐 정오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올리기도 하고요. 뭐 필요한 수업 자료들 예, 이렇게 올릴 때도 있으니까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공지로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이쪽에 올라오셔서 자료 다운 받으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밴드는 저를 위한 그렇죠 한때는 저를 위한이었죠. 예, 제 딸 사진을 올리는 게 주된 목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밴드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시고 도움받는 공간이니까 예, 공부하시면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간략하게 합격수기랑 수강후기랑 뭐 나무위키 그 다음에 밴드 통해서 예, 저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더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일단 국어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따라와 주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란도란 유튜브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웃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고마워요.